everyone. 보라보라한 무밭과 트럭트럭한 마늘밭은 덤으로, 선방산을 배경으로 청보리를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예쁜 이곳으로 출발. 여러분, 선방산 보이시나요? 바로 앞쪽엔 보라보라 예쁜 꽃들과 마늘밭은 덤으로, 뒤쪽으로 펼쳐진 청보리밭까지 한 번에 다 담을 수 있는 이곳, 구체적인 장소 바로 알려드릴게요. 은진항에서 하무해수욕장 입구를 지나서 20m 정도 가서 길가에 주차해주세요. 주차를 하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이 보라보라 꽃. 처음엔 무슨 꽃인지 몰랐는데요. 아래를 살펴보니 바로 이렇게 무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무를 뽑지 않고 이렇게 놔둬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보라보라 예쁜 꽃들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선방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와, 오늘은 날씨가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니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는데요. 이렇게 선방산을 배경으로도 사진을 찍고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보리밭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보리밭 풍경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저 멀리로는 어느덧 조금씩 보리가 익어가고 있어서 약간의 황금 물결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와, 이렇게 흐린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쁜데 맑은 날이었으면 더더더 예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리밭과 그리고 보라무꽃 그리고 선방산까지 한꺼번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곳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리셔서 잠시 사진 한번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